가겠는데 내가 늦어서 빨리 좀 가가지고 이점 연다니까 자기도 어제 밤 늦게까지 뭐 하고 자, 제가 오늘 내려온 제 일목적은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 이제 이 연산역은 뭐 처음 와봤는데, 지금 이제 상황, 현황, 우리 워크샵 때도 얘기를 못해서 솔직히 그때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이틀이 훌쩍 갔는데, 그 어떤 현황,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개념으로 자료나 그런 건 다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사 과정이 됐든 여기 부산 지역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면. 그래서 충분히 여기 세이쌤도 있고, 뭐, 우리 강경선생님 열심히 하시니까. 그리고, 왜냐면 다른 지역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서울이든 경기든 뭐, 그저 광주든 뭐 울산이든 활성화 되어 있다는 얘기는 부산이 어쨌든 제2의 도시잖아. 근데, 맞죠? 부산이 제2의 도시죠? 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산도 이제 뭐 일반 자꾸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들만 한다고 하는데 실제 아니거든요. 저희가 보면. 아, 응? 여기가 히터가 돼요? 어, 아니, 나는 괜찮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하고 다음 주 좀 바쁘시더라도 자, 갈게요. 이거 이제 프레지 자료도 공유는 해드리고 프레지 강의를 한번 제가 열게요. 한번 이게 솔직히 한 하루만 배우면 기본적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 오늘부터. 그러니까 자꾸 일단 갈게요. 아, 보세요. 이게 파워포인트랑 느낌이 다르다고, 프레지가 보면은.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지금. 파워포인트 그냥 애니메이션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 쪽은 임팩트가 좀 필요하잖아요,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강의 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무슨 뭐 진진가가다,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 다른 쪽 강사분들을 보면. 근데 저희는 그냥, 예, 좀 전에 그 QR코드 있죠. 예를 들어 그거 스캔을 하면 제 프로필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예, 하게 되면.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게, 네, 비밀. 여기 변수를 생각하자라고 있어요, 여기.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좌우명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 지금 일자리 재단 있죠? 여기 옆에 보면. 지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하고도 2,500만원짜리 지금, 저번에 스마트 브랜치 도사 1기가 2,500만원짜리거든요. 23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충청 일자리 재단이라고도 있어요. 대전 충청 일자리 재단이라고. 그리고 안양 일자리 센터. 그러니까 과거,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해도, 아니, 5월 전만 해도, 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뭐 스마트폰 이게 뭘. 그리고 SNS도 사람들이 피부로 못 느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4050 재취업 그 특강으로 경기도가 1,300만 명이에요, 선생님. 서울보다 더 많거든요. 이게 땅덩어리가 더 큰 거 아시죠? 이렇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하루 과정을 하는 거예요. 9시부터 5시 반까지. 근데 그 차인태 아나운서도 와서 뭐 이렇게 강연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 1시간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재작년에 그 교육 그 관련된 팀장도, 팀장님이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서초구에서 제가 강의할 때 이걸 잠깐 들으셨어요, 그분이. 근데 아, 이거 필요하다 그래갖고 1시간 동안 뭘 하겠어요. 그죠? 솔직히. 근데 이제 저도 뭐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 또래들이거든요. 오늘 제가 48이니까. 근데 막 눈물 난 적도 있어요. 처음 5월 2일 날 부천 시민회관에서 했어요.
부천 시민회관이면 되게 크잖아요. 300명이 온 거야. 전 깜짝 놀랐어요. 막 극장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얘기를 했겠죠. 뭐 이렇게 좀 이론 얘기 한 20분 얘기하고. 근데 뭐 1시간이라면 1시간을 했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 좀 길게 하면은 또 한 45분 하고 뭐 이렇게 기능 한두 가지 이제 하고 그게 10개 경기도 내 이제 부천, 구리, 고양, 뭐 의정부. 의정부 이제 제가 지금 의정부 호원동사이거든요. 400명 왔어, 400명. 장소가 없었고 웨딩홀을 빌렸는데 눈물 나더라고, 진짜. 왜냐면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는 그냥 자기네 회원이나 그 워크넷에 그냥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수천 명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천 명의 사람이. 지금 재취업이나 제 40대, 지금 50대 그 또래들이. 그리고 가장 지금 그 안 좋은 세대지. 왜? 젊은 애들도 지원을 받고 또 65세 이상 되면 또 지원 받는 게 있는데 40대, 50대는 지금 애매한 지금 상황입니다. 지원도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제일 많이 지금 벌어야 될 나이잖아요. 저도 지금 애가 고1이고 아들이 초사거든요, 보면.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는 이제 제대로 해주는 게 없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안양 쪽에 그 범계역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웨딩홀을 이제 또 빌려서 했는데 거기도 한 350명 왔어. 그래갖고 이제 했죠. 근데 그 거기서 이제 들으신 분이 너무 이거 필요하다. 그래갖고 안양 일자리 센터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뭐로 했냐면 15시간을 했거든요. 3일 동안 6시간, 6시간, 3시간. 10시간은 스마트폰하고 5시간은 파워포인트를 해달라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보통 그러면 시간 나는 그쪽은 한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누구 자꾸 오나 봐요. 아, 예. 네, 근데 그 안양 일자리 센터에 그 이현욱 그 여자 요즘 상담사들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취업 상담사라 그래갖고 이제 지역마다 되게 고용 이렇게 정식 직원으로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듣고 자기도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갖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반응이 이제 되게 좋았던 거지. 그래갖고 경기도 일자리 재단까지 이어진 거예요. 80시간을 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그래갖고 실제 면접을 봤어요. 왜냐면 이제 제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면접을 보고 처음에 24명을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근데 한 분이 취업이 됐다 그래서 이제 23명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강사잖아요, 지금. 취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근데 취업이 요즘 안 돼. 실제. 그전 같으면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1인당 거의 한 110만 원 정도 해주는 거잖아요. 해주고 하면은 이게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 경기가 실질적으로 되게 안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안을 하면 돼요, 이제는. 부산도. 그러니까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은 어차피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이거 제 단체방에 올렸죠. 이거 4차 산업혁명이었고 스타트업 30하고 요 최우수상 받았다고. 스마트 활용 지도사 이제 활동하는 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공공기관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의 기본은 뭐냐면 이따가 이제 자료도 드리고 다 할 거지만 오늘은 한 2시간 정도는 계속 떠들 건데 마케팅 그 기본 중에 제 영순이 뭐냐면 What's in it for me예요. What's in it for me. 나한테 뭐가 좋은데 여기 일자리 센터가 이런 교육을 열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뭐가 좋은데 그게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SNS도 글을 쓰실 때 결과부터 딱 치고 가는 거예요. 제안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 제안서도 다 드릴 거예요. 오늘 원본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제안을 하세요. 그리고 1월 2일부터 건대역 앞에 동부 여성 발전센터라고 있어요. 그 사단법인 여성 인력 개발센터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들어가면 한 50개 나오더라고요, 보면. 근데 동부 여성 발전센터도 스마트 활용 지도사 2급을 1월 2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12회를 해요. 보통 이제 30대, 40대, 50대 주부들인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최영아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그 워크샵 때 맨 앞에서 듣던 있어 같은가. 근데 53세인데 잘 몰라요. 기계치예요. 근데 2급 듣고 저번에 이제 공저 되게 많아 기계치들이 우리 조직 안에 보면. 근데 이분이 거기 대리 이제 김선조 대리더라고 여자분인데 그분도 똘똘해 보면.
전화만 해봤는데. 근데 그냥 최영아 선생이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딴 데 전국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검토를 했겠지. 왜냐면 공무원들은 또 찾아보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많이들 나오니까 거기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하지. 그 다음에 정성 같은 경우 저번에 40시간 했어요. 강원도 정성. 완전히 산골짜기 아시죠? 카지노 있는데. 40시간을 했고, 내년에 120시간으로 해요. 120시간. 2급, 1급.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12시간만 하는 거잖아. NBA가 지금 뭐, 우리 서현쌤은 지금 서울까지 올라와서 NBA를 지금 듣고 계신데, 되게 아주 이쁘게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보면. 120시간. 양평은 60시간. 이 취업, 여성 그걸로 보면.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서울 중구 여성 프라자도 하고 있고, 종로 여성 인력 개발 센터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냥 제안하면 된다고. 지금 이제 시기거든요. 조금 이제 늦긴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이쌤이든 바로 할 수 있으면, 그게 하라는 거죠, 그냥.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변수를 생각하자라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디 가서, 기업체 가서 강의를 하시든,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시든, 아무리 뭐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그죠? 강경 선생님도 강의는 안 하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고 계시거든요. 밖에는 몰라. 뭐 애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실제 보면은.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 동네 오래간만에 왔어요. 연제구를.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잠을 자야 돼.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죠? 근데 정보를 어디서 찾아요? 그죠? 일단 이거부터 보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표현을 잘해야 돼. 기업체 가서 할 때는 고객이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나 내가 원하는 컨텐츠,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정보를 일단 어디서 찾는다? 스마트폰이나 SNS상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맞죠? 근데 정작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그죠? 사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 그죠? 힘들게 막 돈 대출 받고 뭐 집안 땅 팔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특히 시니어 실버들은 소위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어, 지금 옛날 방식으로.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고객은 여기서 놀고 있는데. 그죠? 내가 정작, 내가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를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보면.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려운 건 아니거든. 스마트폰이나 SNS가. 이게 정형화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먼저 배워놓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 추석 전에 화성 상공회의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공회의소 다 있죠? 부산도 있죠? 화성이 제일 먼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제일 먼저 생겼는지 몰라도 진짜 수원대 총장, 예를 들어 뭐 거기 대장 있잖아요. 다 와서 그 소방 거기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한 200명 이렇게 있더라고, 보면. 근데 거기도 강의를 했어요. 1시간 10분 조찬 모임에. 강의를 얼마 받았을까요? 거기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그 카다록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봤더니 선생님들이 다 아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김창호, 뭐 김미경, 무슨 뭐 이영건 박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들어가 있는 거지. 웃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밖에도 볼 때는 스마트폰 강의하는, 그냥 스마트폰 강사인데, 어쨌든 200만 원을 받았다고. 강의로, 원래 거기 착정된 게 200이에요. 200 이상을 줄 수가 없대요. 200 이상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게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죠?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게 했겠지. 뭐 대단한 거를 가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마케팅 교육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 선택이나 그런 좀 부분도 도서관 가면 왜 기본 마케팅 그런 책들 있죠, 선생님? 유튜브나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어려운 거 보실 필요 없고 경영학 자체는 이 잡학이라서 할 게 되게 많은데 그거 보지 마시고 마케팅 그런 쉬운 책들 있어. 뭐 저기 마케팅 천재가 된 홍대리인가? 뭐 홍대리 시리즈 있죠? 그런 거라든지 가벼운 거 있어, 가벼운 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시간 나실 때 이렇게 보세요. 빌려다가. 아셨죠? 그래서 이 용어 선택, 스마트폰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주시라고. 그리고 여기 일자리 자단에서 했던 거 제가 다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그냥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만든 거 있는데, 하여튼 오늘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드리고 갈 테니까, 네? 차장희 선생. 아셨죠? 근데 차장희 선생 아니었으면 안 내려왔을 수도 있어. 왜 안 내려오냐고 하도 그래갖고, 내가 지금. 자, 그리고 책. 책 중요해요, 책. 저서. 강사들은. 우리나라가 웃긴 게 스마트폰 강의하는데 석사, 박사 하기를 왜 따죠? 제가 처음에 그래갖고 공공기관에서 하다가 안 했어요. 강의료도 많이 안 주면서 뭐 이렇게 학벌을 따지든지. 저는 석사를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네, 최종 학력은 학사거든요. 중요한 거는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 저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기관 같은 데 보면 그 저서란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 이북 있죠, 이북. 이북을 활성화 시킬 거예요, 이북.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출판사 있으면, 예, 저는 7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북은 돈이 거의 안 들어가죠. 그래도 저자 등록하려고 뭐 표지 디자인만 2, 30은 들어가야지, 보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메인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종이책도 종이책이지만, 종이책은 어쨌든 돈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거 이북 같은 거는 좀. 그럼 저자니까 그것도. 예, 그것도 제가 다, 우리 배재기 선생님부터 다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큰 책 나온 거 보셨죠? 혹시? 지원쌤 보셨죠? 그 A4로 된 거. 어르신들. 그거. 예, 네, 그거, 저거, 저거. 잠깐 줘보세요. 지금 마케팅 책, 1급이 마케팅 책을 안 쓴 지 3년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쓸 거예요. 제가 또 공진을 할 거예요. 이게 원래 176페이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소비자가 15,000원에. 그 만 원에 판매할 수 있게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256페이지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80페이지가 늘어난 거야, 80페이지. 그래갖고 17,000원이 됐는데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지할 건데요. 요거를 한 반 정도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거 스마트폰 기본 활용, 카카오톡,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 동영상 편집,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스마트워크, 그 다음에 개인 블로그 있죠,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블로그 교육은 하시거든요, 그러면. 근데 요거를 나눠가지고 개인한테 부담이 안 가게끔 두 명이나 네 명이 이제 공저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부담하는 돈은 얼마 안 되겠죠. 그죠? 그래갖고 그거를, 그것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자냐 아니냐가 되게 하여튼 중요해. 공공기관에서 볼 때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리고 책 쓰기 수업도 지금 서울에서도 파워포인트로 그 하는 방법들이 어렵지 않거든요.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한테도 되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이스에서 진로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마케팅 관점에서 생각을 하라고. 우리가 소설책이라든지 그런 에세이집 같은 경우 제대로 써야죠. 근데 우리 쪽은 그게 아니죠. 교재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럼 상대방들이, 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대신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모든 거를 앞으로는 좀 마케팅 관점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1급에서 하는 얘기 아니죠. 원래 2급에서 하는 얘기예요. 2급에서. 이게 2급, 1급이 이제 구분이 돼 있거든. 제가 또 강의 갈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피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친절히 가르쳐주는데 피가 같은 놈한테 물어보면 성질부터 낸다고. 이 표현도 많이 쓰셔야 돼. 특히 어르신들 교육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세이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지원쌤은 좀 이해하죠. 그죠? 어르신들은 빵 터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운전면허처럼 돼버렸다니까, 스마트폰이. 별것도 아닌데 뭐라 그래요? 물어보면 아니 저번에 알려줬는데 왜 또 물어봐요. 아빠가 이것도 몰라요. 그게 제일 자존심 상한데. 엄마가 이것도 몰라요. 아빠가 이것도 몰라요. 또 손주들은 뭐라 그래. 짜증내지. 용돈 받을 때는 웃고 깎아달라고 짜증내고. 그래서 실제 스마트폰이 소통의 도구가 됐어요, 지금 보면. 그러다 보면 그죠? 먹통이 되는 거예요, 먹통이. 그래서 스마트폰 진짜 소통의 도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SNS는 제가 마중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마중물.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지하에 아무리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많이 있어도, 그죠, 한 바가지 물이 없으면 끌어올릴 수 없는 것처럼,
예, 스마트폰이나 SNS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활용을 하면, 그죠? 자, 저는 스마트폰은 마술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술봉. 실제 맞죠? 내년 이제 보세요. 폴더블폰 내년에 나오죠? 지금도 나와 있는 건 아시죠? 중국의 ZTE라든지 뭐 이렇게 뭐 한 30만원 주면 사요, 기계. 근데 좀 조잡해 보이긴 하죠. 근데 삼성이 뭐 얼마나 예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폴더블폰이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 가격이 확 내려갈 거예요. 지금 한 200만원 얘기하는데 중국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사한 거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저는 그 보자마자 올 초에 유튜브에도 폴더블폰 지금 많이 나와요. 보면 폰이 잠깐 보죠. 이제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폴더블폰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메인 타겟은 배재기 선생님 누구라고요? 우리의 메인 타겟? 예, 50세 이상 강사가 메인 타겟입니다. 저희 조직은. 그럼 이쪽은 우리가 올린 거 있죠? 다음 주에 제가 오캠으로 녹화하고 그거 다 알려줄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고. 여기는 강의 이제 만약에 세이쌤이 올렸어. 여기 보고 어르신들이 여기 보고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따르게 보는 게 아니라 뭐 화면이 넓어지고 이거 솔직히 그 뭐 여기서 영화를 누가 얼마나 보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요즘 TV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유튜브를 도배를 해야 된다고. 도배를. 근데 유튜브 도배하는 거는 우리 쪽은 정말 쉽거든. 그리고 다른 이제 강사들 있죠.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 관련돼서 많이 올린 거 있어요. 뭐 스마트리던가 뭐 걔랑 뭐 몇 명 있는데 걔네는 어르신들이 듣잖아요. 못 따라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인구가 50세 이상이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20만 명인데 50세 이상이 2천만 명이 넘었고요. 65세 이상이 작년 기준으로 738만 명이에요. 그러면 마케팅 타겟을 굳이 젊은 애들한테 둘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의 기본은 또 고객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영순이가 What's in it for me? 뭐가 좋은데?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고객을 세분화한다. 예. 뭐 따로 다 할 거예요. 자료 다 드리고. 자, 제가 이제 만든 제안서가 있어요. 좀 이따 파워포인트에는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가지고 어차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오피스 렌즈 했죠? 오피스 렌즈. 우리 세이쌤 모르죠, 지금? 자. OCR이 근데 이번에 여기 보면 요 책 광고했죠. 그리고 이게 이 잡지가 우리나라 상위 5%가 메인 타겟이에요. 2015년도에 생겨서 제가 그때 칼럼을 여기 써주고 있는데 칼럼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어플 소개 그런 건데 이번에 한 20페이지로 여기 So Smart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한 6페이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시니어 스마트 활용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 제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기자 이지혜 기자라고 이제 젊은 여자 지금 한 29 됐나? 해갖고 여기 이제 소개 다 있어요. 보면 이 PDF 자료도 드릴게. 지금 받아놓은 게 있거든. 이 체크리스트가 왜 필요하냐면 자 지원쌤 친구분들한테 스마트폰 얘기하면은 그죠? 할 일 되게 없다 그러죠? 스마트폰 배우러 간다면 뭐라 그래요? 예? 네? 아니요, 이렇게 조금 나뉘어서요. 아. 네,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특급적으로, 그다음에 무관심한 애들은 뭐 왜 그러냐, 담당. 그렇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죠. 너 왜 그러냐 그러고 돈 내고 배우러 간다면 뭐라 그래요? 좋은 친구들이 많으시네. 그 안 좋은 친구들한테 돈 내고 배우러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고. 자,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가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제가 체크리스트를 아직 전체 공지에도 안 올려드렸는데, 분야별로 어르신들, 그 다음에 저희가 학부모 교사 연수도 좀 많이 해요. 서울 경기 쪽은. 그럼 거기 나가, 이제 우리가 처음 강의 나가죠? 그러면 체크리스트 체크를 한번 하게끔 하는 거야. 여기도 점수로 구분해놨거든.
그럼 자기가 해보죠. 자기가 해보면 그 체크리스트를 해보면 이게 자기가 다 모르거든.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에이 스마트폰 뭐 막 그러거든. 자, 이게 어느 정도로 진화했냐면 OC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OCR? 이번에 이거 하면서 제가 이제 알려준 어플인데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배재기 선생님. 자, 보세요. 이 OCR이라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거를 여기서 갖다 대도 되는데 칠판에 활자체 있죠? 그것도 바로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바로 됐죠. 얘는 좋은 점이 전단지도 가져오잖아요. 다 긁어내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또 꾹 눌러서 모드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면 구글 탭파일 번역이 나오죠. 그럼 바로 영어로 복사해서 자 보세요. 보셨죠? 지금 여긴 그거를 바로 해서 자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합천군대 했었어요. 선생님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우리 저랑 이정환 선생님하고 그 홍은희 선생님 내려가서 합천군대 했는데 합천군 이제 우리 홍은희 선생이 일본 무역회사 20년 이상 다니다 보니까 거기 조금 이제 하시는 분이 홍은희 선생님한테 일본에도 뭐 수입하는 기계가 있나 봐. 농기계가. 근데 죄 일본어니까 당연히 아니 뭐 뻔한 얘기를 왜 하지? 일본에서 수입했으니까 당연히 일본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번역을 좀 이제 의뢰를 저번에 한번 하더라고 보니까. 그럼 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있으면?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애들이든 대학생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특히 무역하는 사람, 부산에도 무역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그러면 모른다고 이거를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걸 모르 지금 그리고 구글 탭파이어 번역은 애들도 몰라요 아직.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밖에는 어때요? 그냥 어플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냥 어르신 상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수준들이요. 이게 막 이렇게 빠르게 못하실 뿐이지 수준들이 장난 아니게 올라왔다고. 아셨죠? 그래서 구글 그리고 콤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콤마. 예. 지금 2급 시간이 아니니까 에버노트. 유스트림. 모바일 팩스도 아이폰은 땡큐 모바일 팩스. 그죠? 예. 아, 명함 어플도 많죠? 리멤버, 캠카드, 이풀, 그죠? 예, CRM에 최적화된 건 이풀이에요, 이풀. 보면, 캠스캐너. 그죠? 캠스캐너 축하카드 만들고 막 다 하잖아요, 요즘은. 스캔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축하카드도 만들고 다 돼요, 그게 보면. 뭐 슬라이드 쉐어라든지. 슬라이드 쉐어 저거는 마케팅 시간에 제가 꼭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링크드인이 4년 전에, 5년 전에 인수했고, 4년 전에 링크드인이 3조에 팔렸거든요. MS에. 그래서 저 슬라이드 쉐어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케팅 관련된, 그러니까 마케팅 뿐만 아니라 교육, 마케팅, 무슨 뭐 트래블, 여행, 뭐, 그죠? 관련된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무료로 다 다운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PDF인데 PDF를 또 변환할 수가 있죠. Easy PDF 뷰어라고 있어요. 그거 다운 받아서 하시면. 그리고 마인드 42 꼭 하셔야 되는데. 그죠? 자, 배우고 익히면. 그죠? 학습. 되게 중요합니다. 보면.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요게 이제 2급까지예요, 요게. 딱 여기까지 얘기하면 2급 때 하는 거예요. 보면. 아셨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아이폰 4S입니다. 4S. 선생님, 지금 아이폰이 10X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게 빅데이터랑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보시면 돼요. Message from your husband. I appreciate you. Bullshit. What did he actually say? Please don't drag me into this. Siri, call my husband. Siri, ignore the call from my bitch wife. Tell my husband. 좀 애들이 말을 험하게 하죠. Tell my wife I would, but she can't even get around to washing his overalls. Did you want me to search for flowers? 그죠? 얘가 지금 중간에서 그죠? 파일을 시키려고 지금. Send my wife this picture. And ask her if the washing machine is the only thing you've been sitting on lately. Oh dear. Ask my husband what he means by that. Tell my wife I think she knows. Hey, look. I googled anger management techniques. Tell my husband to think very carefully before he says whatever he's about to say. Ask my wife if she's fucking Jim McPherson. Tell my husband how dare he. Tell my wife that's not an answer. Is this my fault? Tell my husband that I will not answer that. Ask my wife if she's fucking Jim McPherson! Searching for a place to hide. Tell my husband he wishes it was just Jim McPherson. I don't want to. Tell him! Please don't make me. Do it! Send my wife directions to hell! Yeah! 애꿎은 스마트폰만, 그죠? 응. 스마트폰이 망가지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차상희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돼요. 자, 고 선생님. 이게 빅데이터하고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왜 SNS 마케팅하고 뭔 상관이냐.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 아이폰 4S가 어쨌든 아이폰이 시리가 있는데 보면 얘가 지금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얘가 그걸 하겠어요? 데이터 분석을 했겠죠. 그죠? 이런 싸움 상황에서 이 얘기하면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면.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가 지금 내년 아니, 작년 7월 6일부터 그 스마트 렌즈 있죠. 스마트 렌즈라는 거 아시죠? 예, 그게 빅데이터, 그 아웃소싱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다음 영상 이제 보는 거랑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이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연산동에. 그죠? 근데 머리를 이제 그저께 촬영하느라고 이제 깎긴 했지만, 머리를 깎아야 돼. 그럼 제가 뭐라고 검색을 할까요? 그죠? 여기 연산동 맞아요? 연산동? 네. 그럼 뭐라고, 이제 일단, 연산동 미용실이라고 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연산동 남자 머리 잘 깎는 미용실.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예, 네, 남자 미용실 할 수도 있고. 저는 그건 안 치고요. 저는 술집이고 어디고, 저희 대학로 선생님 지금 와서 아시지만, 그, 불친절하면 안 가요. 아무리 맛이 있어도. 그럼 무슨 얘기예요? 미용실 친절한지. 네, 그러니까 SNS라는 데서 우리가 포스팅을 하나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키워드를 그런 식으로 잡아서 하게 되면 자, 또 여기서 강의 이제 외부에서 강의하실 때 방문자가 많은 게 중요해요? 매출이 많은 게 중요해요? 사업하는 사람은. 네, 매출이 많은 게 중요하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키워드 세분화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세요. 화제가 됐던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보신 적 있죠? 뉴스에서. 승강장에 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승객들이 전동차를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우연일까요? 지하철 7호선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찍힙니다. 제가 이걸 4년 전에 우연찮게 유튜브 검색하다가 이걸 보게 됐는데 이게 저희 SNS랑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체 강의, 특히 화장품 회사 있죠. 제가 다단계나 네트워크 회사도 가끔 강의 가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2008년도에 촬영한 거더라고요. 이게 강남역 사거리예요. 제가 한 5개월 전에 실제 이 요 한 블럭 뒤에 회사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잘 보세요. 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무언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리고 세 사람인데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서울 그 사무실 근처에서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이따가 이 영상 이제 하는 거는 유튜브에서 알려드리고요. 자, 제가 이걸 이제 4년 전에 봤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블로그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이버도 이 빅데이터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보면은. 그리고 요즘 블로그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보면 여기 차상위 선생님도 있지만 매일 쓰는 게 답이야, 요즘은. 옛날처럼 우리 뭐 초창기 할 때처럼 그게 아니라 매일 쓰는 게 일단 답인데 중요한 거는 블로그 댓글을 보자고요. 네이버 애들이 뭐라 그래요? 걔네 그 블로그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감하고 댓글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이버에 실제 제 후배가 하나 있어요. 있기는. 효원이라고 남자인데 이름이 효원이에요. 걔가 올해 46인가 5인가. 근데 걔가 컨텐츠 무슨 어디 뭐 있는데 요는 그 똑똑한 애들이, 그죠? 댓글이 원래 몇 자까지였어요? 네이버가. 자, 400자, 400바이트. 400바이트면은 이제 200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한 4개월 전에, 4개월인가 5개월 전에, 한 3, 4개월 됐겠다. 몇 자로 늘어난지 아세요, 혹시? 블로그 댓글이 몇 자까지 쓸 수 있는지 보셨냐고. 좀 올리세요. 더 쓰세요. 더 쓰세요. 한 번만 더 쓰면 되는데. 3,000바이트예요. 3,000바이트. 자, 자로 할게요. 그냥 바이트로 하지 말고. 자, 원래 400자일 때도 사람들이 댓글을 달 때 보통 뭐라고 달아요? 우리 SNS에 맨날 품앗이 한다고 하죠? 보통 뭐라 그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뭐 기대합니다. 뭐. 네, 50자가 안 됐다고. 근데 이걸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글자 많이 쓰는 것도 서버 그 관리비가. 근데 그 똑똑한 애들이 왜 3000자로 늘렸을까요?
댓글에 막 이미지도 넣고 막 요즘 다 하잖아요. 그러면 복사를 해가지고 댓글을 여러 번 복사해가 붙였는데 돼요? 상관은 없어요. 네. 댓글 같은 경우는 유사문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네? 다른 거는. 그치, 블로그 쓸 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댓글에는 상관없어. 네. 그러면 딱 보면서 정해놓으면 돼요, 패턴을.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또 그게 똑같아 버리면. 많이 바뀌었다니까, 옛날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 말로 해도 되니까, 요즘은. 그죠? 타이핑을 안 하고 말로 해도 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 관점에 이건 뭐, 댓글도 분석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이 사람은 뭐 하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만약 차장희 선생님이 핸드폰 관련된 정보를 올렸어. 보통은 댓글을 강재원 선생님이 이제 오늘 다 그 블로그 이제 이웃 맺고 막 그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다 메인에 추가하고 다 할 건데 보통은 어떻게 달아요? 아, 제가 알고 있, 아니, 제가 궁금했던 정보인데 이런 정보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쓰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 쓰지 말고 습관을 처음에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어쨌든 교육장 우리가 뭐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쓰게 해줬으니까 여기도 홍보를 해주는 거지. 부산. 그죠? 연제구 일자리 센터 옆에 있는 대한일리교육센터에서 스마트 활용사 1급을 받으면서 처음 본 차상희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써주라고. 다 끄집어내서. 습관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이야말로 그렇게 쓰셔야 돼요. 아셨죠? 페이스북이야말로 글을 쓰실 때 끄집어내서. 자, 블로그도 블로그지만, 페이스북은 제일 중요한 게 프로필이에요, 선생님. 자, 페이스북이 광고 수입이 장난이 아니죠. 걔네가 친구 추천해주고 막 해주죠. 무슨 근거로 해주겠어요, 걔네가. 엄하게 해주진 않아요. 메인이 자기 프로필이에요, 프로필. 그럼 내가 과거에 뭐, 우리 강정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뭐 다른 쪽 분야 일을 하고 뭐 대기업에 다니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할 거 있죠. 우리 쪽으로 놓고 보면 스마트폰이나 SNS잖아요. 그럼 그 관련되게끔 그 키워드를 넣어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어차피 댓글 기준이잖아요. 내가 내용을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링크 걸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블로그 쓰실 때 다 끄집어내서. 그리고 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OCR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보통은 블로그 포스팅할 때 뭐라 그래요? 아, OCR 이거 뭐 이렇게 스캔하니까 바로 읽히고 되게 좋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습관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할 때 알려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타이핑이 느리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써주라고, 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장에 있을 때,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쓰게 되면 사람을 거론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거론을 해주라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좀 전에 영상 3회 법칙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끄집어내서 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가 쇼핑몰, 티몬이든 쿠팡이든 가서 물건을 사려 그러면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 쭉 다 보고 구매 결정을 해요? 아니면 처음에 딱 보고 밑에 뭘 봐요? 물건을 우리가 구매할 때. 그죠? 후기 보죠, 후기. 근데 후기가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후기가 한 개에 달려 있으면 좀 그렇죠. 두 개 달려 있으면 뭐 좀 세 개 달리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블로그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근데 블로그에도 댓글 만약에 세 개가 좀 제대로 달려 있어. 그죠?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이건 괜찮은 전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 보니까 뭐 동태 뭐 그거 보이던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동태집이 생겼어. 그러면 어때요? 남자들은 그냥 생각 없이 가지만, 여자들은, 그죠? 주변에서 이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거나,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가시라. 그냥 가지 않더라고,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안 그렇지만. 그런 이치라고, 이게 보면. 아시겠죠? 자신의, 그죠? 그리고 강사, 제가 답답한 게, 우리 강사 시장, 지금 강사가 군바리보다 더 많대요. 우리나라에 강사, 그러니까 한 달에 일정 정도 조금이라도 돈을,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그 사람들 강사가 군바리가 60만이 안 되는데, 강사가 70만 가까이 된대요, 지금. 근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직의 타겟은 50대 이상 강사가 메인 타겟이라고. 그럼 강사분들이 진짜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스마트폰이나 SNS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강사들은 어때요? 네, 바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도 시간당 돈을 받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 처음에 강사 시장에 와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자기도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강의에서 시간당 뭐 5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근데 이 자격증 과정이 교육비가 어쩌면 20만 원인 거잖아. 비싸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 이거는 그냥 스마트폰이나 SNS는 그냥 뭐 조금만 하면 된다라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한 얘기 있죠. 변수를 생각하자. 강사들도 힘들어요. 그죠? 돈 실제 많이 못 번다고 대부분이. 그럼 힘들면 뭔가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럼 그냥 돌아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자, QR코드. 다음 주에 QR코드 만드는 것도 제가 이제 하겠지만, 저 이제 강의 나갈 때 보면 이 QR코드 이거 스캔하면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다고. 그럼 되게 그것도 이제 그게 뭐냐면 자료를 PDF 자료를 구글에 올려요. 그럼 거기 링크 주소가 나오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에. 그 주소를 QR코드에. 그러면 QR코드는 이미지는 같아도, 그죠? 네이버에서 QR코드를 만들면 링크 주소만 바꿔주면 그 바뀐 게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 주에 할게요, QR코드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마케팅 글쓰기 할 때 보여준 영상인데, 이건 밴믹스에서 만든 거예요. 내일 할 거예요, 선수. 서울에서. 지금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 저 한 4분째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죠. 이 아저씨는 7초 만에 했죠. 7초 만에. 이런 경험 있죠. 저도 가끔 있어요. 이 아줌마가 악권이에요. 저 강의하다 보면 다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 아줌마 보면 빵 터져. 제가 이것도 이제 짜짓기를 한 거예요. 4년 전에 아까 그 삼회법칙이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에 이 막 그러니까 SNS를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1.2세대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가 뭐 유영진 씨라든지 몇 명 있어 보면.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온라인 쪽 좀 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이게 마케팅을 다 붙여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SNS 처음에 할 때 2009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아이폰 들어오면서부터 SNS 교육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그때 페이스북, 트위터가 100만이 좀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일반 고객은 전혀 하질 않았고 그냥 하는 사람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케팅 도구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일반 사람한테 이거를 뭘 소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다 마케팅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블로그 마케팅이나 가서 들어보면 뭘 마케팅이야 그게. 그냥 사진 올리고 글 쓰는 건데 보면. 그래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외부 나가서 1급도 1급이지만 마케팅 강의를 하실 때 마케팅에 대한 개념하고 협업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사진 올리고 글 쓰고 그냥 포마시 정도 하잖아요.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글 쓰는 것도 대부분 블로그 이제 하시는,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 있죠. 페이스북이든. 열심히는 해. 열심히는 하는데 노출은 안 돼. 그죠? 효과도 없고. 그거는 뭔 얘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는 거지. 그죠?
우리나라 부모들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올라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핵심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또 한 거 없는데 또 11시가 또 됐어요.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